자, 오늘은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화성으로 탐구를 가는 날인데 지금 9명 정도? 10명? 아, 10명인가? 10명인가? 와, 아, 여기 철책들이 다 사라졌어. 저분들이신가 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수님이랑 주인님이세요? 저 윤우랑.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훈님? 예. 아, 잘 오셨습니다. 네. 굉장히 다들 빨리 오셨네요. 너무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네. 잠깐 다 모실까요? 네. 다, 아, 이렇게 단톡방에서 이렇게 다 조용하신 거야. 말이 없어. 아무튼 일단 다 아시겠지만 저는 네, 새독 채널 김하진이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지금 젊은 신혼부부, 엄마, 아들, 딸 부모님, 커플.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진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정말 당황하게 보인 것 같아요. 말에 두세 혹시 아세요, 다들? 제 영상에서 두세 보셨어요? 네. 보면 바로 앞에 갯벌 있잖아요. 지금 바닷물이 다 멀리 나가서 갯벌이 쫙 드러나 있으니까 두세들이 저기 갯벌 멀리 나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따 오후 4시쯤 되면 바닷물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럼 얘들도 두세들도 해양 이쪽으로 가까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두세를 보면 되는데 이 두세들이 오기 전에 갯벌에 있는 쓰레기들을 좀 주워주는 정화활동을 좀 할 거예요. 이 쓰레기 주는 활동 괜찮죠? 네네네. 네. 해양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사장님 위아래로 나누어서 할게요. 네. 여기 장갑 필요한 거 챙겨왔어요. 한 시간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여기 오면 되나요? 네. 여기까지. 네. 화이팅. 약간 다짜고짜 일부터 시킨 것 같아서. 아니야, 나 공짜였어. 와, 쓰레기가 많다. 어우씨. 할만하세요? 네? 할만하세요? 네. 이거 뭐가 궁금해가지고. 아, 고래뼈 아니에요? 와, 신기하다. 아, 상균이 맞네요. 피부가 남아있네, 아직. 여기가 머리. 이게 꼬리. 상균이 아세요, 상균이? 우리나라에는 돌고래인데.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수가 계속 줄고 있어서 예, 보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사체로 해안가에 떠밀려온 애들 좀 있어요. 예, 진짜 조그만 고래인데 귀여워요. 예. 저거 오세요. 단체 사진 하나 찍을게요. 네. 혹시 뭐 새벽 분위기 뭐 없나요? 아, 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만드실 생각도 없으실 거고. 아, 뭐. 네. 하나, 둘, 셋.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이제 화성 습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이제 새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새들은 보신 적 없으시죠? 아, 본 적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가까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이따가 오후 4시에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화성어예요. 제 영상, 화성어 영상 다 보셨나요? 네. 네. 아, 조심하시고. 와, 와. 지금 여기가 왼쪽, 여기 화성어에 있는 배우 습지라서 새들이 갯벌에서 밥을 먹고 여기 습지로 와서 휴식을 자주 취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새들이 많이 쉬고 있는데 일단 쌍안경으로 새들 관찰하시다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이 필드스케프로 보시면 돼요. 돌리시면서 보시면 돼요. 여기 한 대 더 있고요. 아, 새 진짜 많다. 지금 왼쪽에 흰 새들, 저 새 이름 뭘까요? 맞추시는 분? 저 새? 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아, 진짜. 지금 왼쪽에 불이 저 다니면서 다니니까 저 새예요. 멸종위종 1급 천연 기념물이고 지금 전 세계에 4천 마리 정도밖에 안 남아서 4천 마리 중에 지금 몇십 마리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저 어떤 거? 아, 저 새 봤어요. 불이 이렇게 적고. 아.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저새들이 부리를 휘휘 젓고 있으면은 네. 이제 그 물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놀라서 움직이잖아요. 네. 빙어들은 그걸 쭉 따라다니다 뺏어 먹는 거예요. 머리가 몰랐어? 네. 저렇게 휘휘 젓다가 물고기 같은 거 잡으면 먹어요. 그리고 혼자 부리를 휘휘 저을 때보다 저런 식으로 일자로 줄 지어서 사냥을 하면은 사냥 효율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앞에 갈매기들은 이제 괭이 갈매기라고 우리나라 갈매기들 중에 가장 흔한 애들인데 지금 보면은 다 저게 지금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물장구 치고. 네. 저 오른쪽에 쉬고 있는 도요새들 있잖아. 오른쪽에 보이세요 혹시? 가운데 이제 일렬로 쭉 쉬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도감 보시면서 맞추시면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빨리. 보면은 네. 이 페이지에 있어. 여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응? 김부리 도요예요? 왜 김부리 도요라 생각하세요? 부리가 엄청 길던데? 필드스코프로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도감이랑. 치킨 먹어. 어린 센터구나. 아 가슴을 아, 봐야 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슴인가요? 제가 팬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인하나만 받으시고. 아 그럼 그럼요. 아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저 공주에서 왔어요. 공주? 네. 전 천안에서 왔어요. 탐조를 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게 이게 되게 새로운 풍경이라서. 예. 시간에. 그리고 혹시 제가 그 준비물 중에 펜하고 수첩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져오신 분 계세요? 네 가져왔어요. 새를 그냥 보는 것도 좋지만 얘네들을 좀 더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보면서 얘네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집중해서 관찰하게 되고 뭔가 새의 부위별로의 차이점을 좀 알게 된다든가 뭔가 좀 아무튼 장점이 많습니다. 그려보시면 제가 또 선물이 있습니다. 아. 더 좋은 선물. 깃털 색만 완벽하게 키워달라고 노력했는데 아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아, 그림은 못 그리겠어. 아니 너무 잘 그리신 거예요. 특징 잡아서 그렇게 그리신 게 너무 잘 그리신 거예요. 저희 벌써 네 마리 그렸어요. 아, 네 마리 그리셨어요? 네. 여기 와 저것에 네 저것에 잘 그려. 남편이 너무 훌륭해요. 흰뺨 감정어리 딱 보니까 알겠어요. 아 진짜요? 네. 다음에 여유로운 대백로. 오 다음에 근데 얘가 어려워요. 아 그죠 그죠. 아 귀여움주의만 적어놨어. 이따 선물 드릴 때 우선권을 드릴게요.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네. 아직 안 가는구나. 10월, 9월, 그리고 아니 9월이구나. 제가 지금 필드스코프에다 재밌는 새 맞춰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무나 이게 날아가기 전에 빨리 보는 게 좋거든요. 갈매기 종류인데 얘는 검은 머리 갈매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머리가 안 검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겨울기시라서 그래요. 아, 여름에는 검어요 이렇게. 검보가 겨울기 못 봤어. 네. 머리에 눈사람처럼 생 겨울에는 되게 하얗고 이뻐요. 네. 네. 어? 다 날았다. 왜 날았지? 아 왼쪽 위에 물소리. 왼쪽 위에 물소리. 오, 물소리. 물소리 때문에 난 거예요. 와 물소리. 오 정지 비행. 뭐야 못 찍겠어. 어디야? 아 저 있다. 네? 와 물소리. 야 난리 난다. 와 오늘 대박이다. 미미님 보고. 와 물소리 떴어. 어 물소리 가수. 물소리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물소리가 새를 잡아먹는 맹금류는 아닌데 덩치가 크니까 얘네가 쫄아서 난 거예요. 몰라서.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곧 있으면 물이 꽉 차거든요. 네. 네 그럼 갯벌에 있는 도요새들 보러 이동을 할게요. 네. 네. 아 오른쪽에 와우 많은데? 오 진짜 많은데 여기? 와 여기. 자 저희는 아까 보던 데서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지금 해안가 쪽 보면은 물선 쪽에 보면은 도요새들 이거 도요새 소리거든요? 응 삐요삐요삐 하는 거? 지금 보면은 아이고 지금 꼬마미 떼새가 걸어다녀요. 네 아 이거는 근데 도요새들이 좀 작아서 필드스코프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아이고 진짜 귀엽거든요? 꽃가도요 민물도요. 아니야 뿌리가 길고 부리가 끝에가 이렇게 밑으로 좀 쳐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완전 이렇게 부리가 크고 휘어있는 애들 네. 있죠. 그럼 그냥 둘 중 하나죠. 무슨 차이가 근데... 있을까요? 몸 아래면 흰색? 아 정확해요. 정확해요. 이제 저렇게 긴 부리로 이제 구멍 안에 있는 아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죠? 네 맞아요. 이제 걔들 꺼내 먹는 거예요. 아 여기 건물 많다.
여기 매향리 갯벌이 매년 이제 봄과 여름 이동 시기에 새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는데, 예전에는 여기 철책이 있었어요. 제 예전 영상에도 나오지만,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철책을 갑자기 다 드러내가지고 지금 수도권에서 도요 물대새들 보기엔 진짜 가장 좋은 장소가 됐습니다. 이 섬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사람도 엄청 많잖아. 봐봐. 이렇게 많이 왔어. 여기 진짜 새 보기 너무 좋으니까 다들 섬만 넘지 말고 여기 와서 새 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오, 지금 해 떠가지고 너무 잘 보이는데. 물가에도 뭐 도요 엄청 많네. 어우, 오늘 진짜 많네. 막는 물대새 너무 귀엽고. 어, 막 온다. 새들은 아무도 안 보시나? 오! 넓적부리도! 어? 넓적부리도! 넓적부리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못 찾아. 필드 봐. 이거 보세요. 전 세계 멸종대세 냄새요. 얘인 것 같은데? 얘인 것 같은데? 야, 흑대에서 가야지. 아, 날았다. 쟤들 중에 하나. 너무 많은데. 보셨어요? 보여요, 지금? 아니요, 나 아니요, 지금 도감 났어요. 도감 나. 방금 봤던 넓적부리 도요가 전 세계에 한 400에서 800마리밖에 안 남은 새라서 몇 년 이후로 멸종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새예요. 이제 그나마 최근에 좀 인공 증식을 통해서 개체 수를 늘리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갯벌이 이제 서식지 파괴가 너무 심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새 만들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엄청 넓은 갯벌을 한꺼번에 메워버리는 그런 서식지가 줄어드는 일 때문에 저렇게 이제 멸종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라지기 전에 봤을 텐데. 까지 왔는데 화성은 또 안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야, 지금 아니면 언제 들어가 보겠어?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른쪽 왼쪽 잘 살피면서 새 보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한번 그냥 싹 풍경 본다고 생각하고. 저기 전봇대 위에 혹시 뭐가 앉아있는지 좀 볼 수 있을까? 저 오른쪽 전봇대 위에 좀 크다란 거 보이죠? 뭘까요? 오, 말똥가리가 도착했네? 맹금류예요, 말똥가리. 어, 날았다. 아이고, 간다. 왼쪽 저기 하수구 쪽에. 아유, 날았다. 어, 해오라기. 네, 해오라기. 어, 물총새다. 저기 물총새 오른쪽에. 콘트라이트 위에. 생각보다 작네. 어, 엄청 작죠? 어, 물총새 보이세요, 오른쪽에? 네. 아이고, 저. 색깔이 너무 또 들리네, 저거. 오른쪽 다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와, 진짜 이쁘는데. 보셨어요? 어? 저 맹금류 같다. 왼쪽에 날아가는 저놈 새끼 맹금류 같습니다. 매다 매. 앉았다. 내려서 필드스코프로 볼까요? 네. 아, 아직도 앉아있네. 네, 아직 앉았어요. 네. 매 어린 새입니다. 이걸로 한번 보세요. 날아가기 전에 보세요. 날아가면서. 뒷모습이네. 아이고. 얘가 유조라고 해요? 네, 어린 새. 와, 어떻게 이 크기가 유조지? 독립은 한 거니까. 어, 저기 물총새 저기 또 있네요. 저기. 어, 이거 물총새 소리예요, 이게. 아, 소리가 이렇구나. 아, 삐삐삐삐. 저기 오, 저기 날아간다. 좀 파란 색깔. 네, 맞아요. 파란색 보석 하나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 밑에 또 있다. 오, 바로 앞에 있다. 오. 예쁘다. 진짜 멋있다. 날아간다. 저기 있어. 네, 오늘 선물 뭐예요? 아, 맞아. 이거 끝나기 전에 깜빡할 뻔했네. 아, 오늘 진짜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래요. 아무튼 선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보안 손수건이랑
이거는 소리 카드예요. 엽서 같은 건데 소리가 다 다른데 보고 소리 예쁜 새. 소리 예쁜 새는 본인이 알아서 고르시면 됩니다. 사람이면 못 받으신 분? 네. 성이파람새 소리 이파람새.